그렇구나. 너는 뉴스 자주 봐? 뉴스라면 매일 봐. 너는? 나도. 그럼 정치 성향은 어디 쪽이야? 잠깐만, 질문이 어려운데? 어느 당을 지지하고 있다던가 그런 거? 응,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. 괜찮아. 자민당인지 민주당인지 묻는 거라면 나는 자민당 지지해.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아냐, 나도 기분 안 나빠해. 아, 페미니즘. 나는 여성의 권리만 주장하는 거는 좀 그렇고, 그런 활동에는 참가하자고 생각하지 않아? 질문이 있는데, 올림픽에서 한국이랑 일본의 갈등이 일본에서도 이슈야? 그니까, 드론의 지구가 대단했어. 뭐랄까, 조금 보도는 됐었는데, 그다지 큰 문제였던 것 같지는 않아. 한국에서는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야? 엄청은 아니지만 메인 뉴스 중 하나야. 그럼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이거? 응, 그거 물어봐도 돼? 궁금한 게 많아서. 불편하면 대답 안 해도 돼. 내가 이상한가? 별 생각 없어. 그냥 저런 거라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야. 그렇구나. 근데 이번에도 한국인으로서 좀 부끄러운 질문인데, 이거 일본에서도 유명해? 아, 그렇구나. 그럼 열심히 해야 하네. 고마워. 아, 그건 뉴스에서 좀 봤어. 근데 TV 뉴스에서는 안 하고 있어.